금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동일 생활권인 충북 혁신도시 내 진천군 지역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충북 청주경실련이 성희롱 논란 이후 전 직원 해고가 결정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이 내륙의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첨단 양식 연구시설이 충주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최대 현안인 측내시 지정과 새 청사 건립에 청주시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음성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는데 충북 혁신도시에선 반쪽만 시행됩니다. 행정구역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음성과 진천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많이 모여 사는 충북 혁신도시. 오늘부터 이곳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유흥시설은 출입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은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PC방은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다시 위기에 놓인 상인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장사도 좀 안 되는 데다가 또 1.5단계라니까 또 걱정도 되죠. 그런데 건너편 진천에선 거리두기가 종전처럼 1단계입니다. 얼마나 가까울까? 이 아파트가 밀집한 진천군 덕산읍에서 길을 건너왔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음성군 맹동면입니다. 불과 10걸음 안팎입니다. 주거지역인 진천에서 상가와 학원이 밀집한 음성을 오가는 일은 일상, 사실상 공동생활권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의아함을 표시합니다. 그 한쪽만 1.5단계하고 한쪽만 1단계 하면은 그 생활구역이 겹치는 곳에서는 약간 그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나온 대소나 삼성면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상향을 혁신도시 전체로 적용할 필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서민 경제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서 일상과 경제,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정밀 방역 조치에 따라서 그 지역적으로 이제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은 좀 단계를 조정하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은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초중고등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만큼 이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또 다시 격상을 시키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지금 그래도 좀 강력하게 좀 더 규제를 해갖고서 길을 건너면 무용지물인 지역 화폐부터 교통, 교육 문제까지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이번에도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천에 방문한 서울 용산구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가족과 N차 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 긴급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1일 고향집을 찾아 김장을 한 뒤 이튿날 돌아간 서울 용산구의 50대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가족과 가족 중 고교생이 다니는 학교에 같은 반 학생, 담임교사 등 모두 28명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나왔지만 직접 접촉한 가족 5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고향집에만 머물러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대표적 시민단체 충북 청주경실련이 졸리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이후 반년 만에 상근 활동가 전원에게 해고가 통보됐고 향후 재창립이냐 폐쇄냐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지지 모임은 부당 해고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미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고 내부 갈등이 심화된 충북 청주 경실련. 2개월여 동안 경실련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진상조사와 조직진단을 벌인 뒤 내린 결론은 충북 청주 경실련을 사고집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상근 활동가 전원에게 해고가 통보됐고 사고집 후 비상대책위를 통해 재건이냐 폐쇄냐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대위 측은 진상조사와 조직진단 결과 성희롱 사건으로 불거진 갈등 외에 차별적 회원관리 같은 시민단체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안이 있었고
정책 사업 중단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며 사고 지부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결함에 대해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늘 열릴 결과 보고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으로 갈등이 불거져 정상화에 나섰다가 다른 조직 진단 문제를 이유로 지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자 지지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들과 인턴 활동가 등 애먼 사람들만 고스란히 타격을 입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내쫓기는 나쁜 선례를 만들 뿐이고 해고 통보 과정 또한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부를 없애면서 해고당한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한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 가해자 임원들은 그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지부가 없어진 것 자체에서 타격이 전혀 없어요. 피해자 지지 모임은 다음 달 10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5년 넘게 대표적인 지역시민단체로 활동해온 충북 청주경실련이 존립의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시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의 올해 최대 현안인 특례시 지정과 새청사 건립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김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100만 이상 도시에만 주어졌던 행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너무나 바라고 있지만 문제는 충청북도와 나머지 시군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것. 그런데도 청주시가 별다른 대응도 없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마당에 시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시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중앙정부나 여러 곳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이유가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청주시는 지나친 지역 갈등이 특례시 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 국회의원 접촉과 함께 시민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더 잘해줄 수 있는 청주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왜 특례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자를 놓치지 않고 촉각을 좀도 세워주셔서 그 특례시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청주시 새청사 건립의 최대 골칫거리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병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의 청주시 이전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병원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새청사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대책이 없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40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내년에 그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행정적으로다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우선적으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청주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신규 아파트 분양가 등 주요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5.18 관련 단체들이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직접 철거하겠다며 충청북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가 이번 달 말까지 두 동상을, 두 대통령 동상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이 직접 철거하는 것은 물론 청남대 관람 거부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동상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조만간 동상 유지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처럼 바다가 없는 곳에선 내수면 어업에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양한 어종의 새끼 민물고기를 강과 호수에 방류하는데요. 이 방류 사업의 속도와 규모, 안전성을 모두 높일 첨단 양식 연구시설이 충주에 들어섰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의 목적은 내수면 어민들이 충분한 어획량을 올릴 수 있도록 어족 자원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붕어와 쏘가리, 뱀장어부터
우리 고유어종인 미유기, 꺽지까지 올해에만 1억 5천여만 마리의 치어가 방류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래종이나 전염병을 가진 개체가 섞이면 되려 물속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산지가 다양한 뱀장어의 경우 치어 방류 전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고 붕어도 질병 유무를 미리 확인합니다.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해 결과를 받으려면 최대 보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 충북에도 어류 DNA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에 염기서열 분석기와 유전자 증폭기를 갖춘 첨단 연구동이 생겨 도내 지자체의 검사 수요를 책임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종마다 고유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그 염기 서열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게 어떤 종이다. 3일 안에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게 토종 어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치어 생산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8가지 민물고기의 치어를 생산해 어업인단체에 무상 보급하거나 자체 방류하는 내수면 연구소. 수정부터 부화, 사육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보건실은 수조의 물을 여과해 재사용하는 친환경 고밀도 사육 시스템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단양특산물 미유기와 버들치 생산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대량 폐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사육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장점과 작은 면적에서 고밀도로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화시설도 보강됐고 민물고기 체험장은 2배 넓어졌습니다. 내년엔 방류 전 자체 전염병 검사도 시작할 예정. 내륙에 바다를 만들겠다는 충북의 꿈을 실현할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와 SK하이닉스가 마련한 겨울맞이 김장 나눔 행사가 어제 용암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 자원봉사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 6,300kg을 담갔습니다. 이 김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630가구에 전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